다음 소식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을 즐기기 좋은 요즘입니다. 여기에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나들이를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봄 나들이의 불청객인 식중독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보다 따뜻한 봄에 더 발생하는 식중독의 원인과 예방법을 박현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5년 동안 식중독 환자 발생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 가운데 37.6%가 나들이철인 4월과 6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5월은 나들이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밥이라든지 간편한 도시락을 또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류의 음식들을 자칫 잘못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황색포도상구균을 포함한 각종 식중독균이 활발하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름철 못지않은 높은 식중독 발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식중독은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식중독에 걸리면 구토 증상이 발생하거나 하루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근육통과 두통, 미열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나들이 음식으로 손꼽히는 김밥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는 환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밥 같은 경우는요, 김밥에 들어있는 햄이 있습니다. 이햄 같은 경우, 고온에 짧은 시간이라도 노출이 되었을 때, 이 포도상구균이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각종 식중독이 좀더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만든 음식도 조리 후 2시간 이내 섭취하지 않거나 밀폐된 차 안이나 가방 속에 넣어두면 고온다습한 환경 탓에 짧은 시간 동안 식중독 세균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와 물 끓여 먹기, 익혀 먹기 등 일상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식사 전, 그리고 요리하기 전에 반드시 손 씻기를 해야겠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 특히 이제 출처를 모르는 날것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장 보관된 음식도 반드시 가열해서 다시 드셔야 되겠고, 또이 남은 음식들 같은 경우는 좀 버리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중독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유제품이나 커피와 술등 위장을 자극하는 음식은 피하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끼니를 거르지 않고 생강이나 녹차, 매실 등을 함께 먹으면 병원균을 살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